자, 근우 선생님이 뭐 해오라고 했는데 똑바로 했는 지금 책도 지금 계속 엉뚱한 거. 내가 분명히 책몇 톤지 확인하고 하라 했잖아, 근우야. 어? 다시 해야 돼, 너.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응? 너 VM 하라 그랬는데 왜 계속 이거 하고 있어? 아, 아니구나. A에 13이구나.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건 근통이잖아. 너 VM 1에 05 하라 그랬는데 왜 했는 기록이 없어? 어? 근우야. 선생님이 쪽지로도 얘기를 해줬잖니. 응? 전번에 갈 때도 얘기했고요. 집에 갈 때도. 어? 갈때 말로 했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잊었을까봐 선생님이 쪽지라도 보내주었고요. 어? 웅진복합 1에 들어가서, 어? 이거 공부해오라고 했는데, 어? 근우야,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니? 응? 자, 시작합니다. 오믈렛. 오믈렛. 어떻게 쓰면 되나요? 오. M. L. 모르겠습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거 공부해오면 선생님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얘는 mom 맘 쓰는 법? 이렇게? mom이라며 mom. 맘 Hot. 쓰는 법? Okay, 소리가 팟이죠? 아이가 가진 네 가지 소,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 아는 선생님 눈 씻고 봐도 없는데.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 있어. 응. 에이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에이. 에, 아, 어 중에 아 있네. 그럼 얘팟될수 있었겠네. 그치? 근데 아니네요. 이거네요. Hot. 팟. 오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오, 오, 아, 어 중에서 뭐 됐어요? 아 됐죠. 냄비라고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네요. 그다음, net, 그렇죠? 쓰는 법. 쓰는 법. 쓰는 방법. N. N. 에? 에라는 글처럼. 맞았네요. Net. 오케이.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뭐 됐을까요? 에가 됐죠. net. 좋고요. 계속해서 pen 쓰는 법. P. 그렇죠. pen. 맞았고요. 펜. 오케이. 계속해서 Moon. moon 쓰는 법.
예, 소리가 문이라며. 그 뭐 오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유우어 중에서 우 됐다? 네. 응, 그렇죠. 문 될 수 있겠네, 얘도. 근데 이거네요. moon 오가 뭐 된다 했어요? 우 된다 했으니까 달이라고 할 때 얘도 문 소리 나겠지만 달이란 뜻의 문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오 같은데 아니야. 그 다음 얘는 소리 neck? 네, 근데 뭐지? 몰라요. nose. 그렇죠, nose죠, nose. nose 어떻게 쓸까요? n. 우 소리 나는 u 아니면 오, 근데 u. 소리가 nose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 볼까요? Nose. Nose. 오케이. 오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중에 뭐 됐어요? 오. S는? 오. S는 Z 중에 Z 됐네요, Z. Nose. 예. 예, 맞아요. 그다음 소리. Ostrich. Ostrich. 이런 소리 나죠? Ostrich.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 소리 할 때 O S T R E 소리 나요. 이 아니고 아이 아닐까요? 오 맞았어. 오스트레이 치. 응, 치 소리 나는 거. 쥐는 치 소리 나는 거. 치 소리 나는 거. CH가 치 소리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오스트레이치. Ostrich.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 되고 있어요?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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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가 치 되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다음 Milk. Milk. 쓰는 법? M. M. Seek.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K. M. O. R. K.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건 milk인데 milk, milk가 아니고. 이 소리를. 어. 여기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를 만들어 줘야 될 건데. 요렇게? 네. 미 아니면 아이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야? 네. 그럼 둘 중에 뭐야? 아이 같아요. 이거? 네. 볼까요? 네. milk.
Milk. 오케이. 넘. Pig. 쓰는 법. P. E. G. 소리가. P. 이렇게. 요거. Pig. I 주어. 넘. Neck. 쓰는 법. N. E. K. 이렇게. Neck. CK는 뭐 된다. 그대요. CH는 뭐 된다. CK요. CK. 옥토퍼스. 이렇게 소리 나네요. 옥토퍼스 쓰는 법. 옥토퍼스. 오. K.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 C.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중에서 크 됐고요. 아크. 그 다음에 T. 어 소리 나는 거 뭐지? 엄청 많아요. 어 소리 나는 건. 아, 뭐 이렇게 많이.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는데요. 스펠링 할 때는. 옥토퍼스, 옥토퍼스. 그래서 그 다음은 오 소리 나는 거. 옥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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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가 둘 테니까 틀린 거 고쳐서 다시 제출하세요. 공부하고 나서 일단 놔두세요. 공부하고 나서 뭐가 틀렸는지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여기다 둘 테니까 공부부터 하세요. VM1에 옵니다. VM1에 옵니다. 너 쓰기 시험도 있는 거 알지? 오세요. 나 쓰기 시험 먼저 해라. 예은이 오세요. 예.